앞에 아무리 심어놓으면 뭐해, 뒤쪽으로 막 털모가 진행이 될 텐데 좀 저랑 상의 좀 하시고. 풍성 모발이식하고 난 다음에 약을 끊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. 절대 그러면 안 돼요. 탈모약은요, 약을 끊고 난 다음부터 한 6, 7개월 후부터는 약으로 잡아놨던 모발들이 슬슬슬 빠지기 시작해요. 그때부터 머리카락들이 가늘어지고 막 빠지는 양이 늘어나는 게 보인다고요. 앞에 아무리 심어놓으면 뭐해, 뒤쪽으로 막 탈모가 진행이 될 텐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. 탈모약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수술하고 난 다음에 계속 꾸준히 드셔야 되고, 약을 혹시 끊으실 거면 좀 저랑 상의 좀 하시고, 그래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분들, 끊어도 되는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런 분들인지 아닌지 제가 좀 판단해 드릴 테니까 제발 말하지 말고 막 끊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. 이거 먹는 약 말고 미녹시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. 바르는 미녹시딜. 다른 거 바르는 건 상관없어요. 다른 거 뭐 토닉 같은 거 이런 거 바르는 건 어차피 효과 별로 없으니까 그런 거 뭐 끊으셔도 상관 안 해요. 저 신경 안 써요. 근데 미녹시딜 꼭 계속 바르셔야 돼요. 언제부터? 수술하고 난 다음에 10일 후부터는 미녹시딜 막 바르셔도 되니까 늘 바르시던 대로 그대로 쭉 발라주셔야 돼요. 수술하고 난 다음에 끊으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.